저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 해산물부터 다 있네. 오, 사왔어. 그냥 누나가 시키는 걸로 먹을게요. 양이 어느 정도일까? 아, 땡큐. 미치게 나오네, 음식. 이제 진짜 다 나온 거겠지? 한두 개 하나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누나 여기 샀어? 음식이 와. 와. 와, 근데 누나 됐다. 진짜 됐어. 야, 우리 장사 끝났어. 진짜 멋있다. 십몇 년 동안 내가 필리핀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냔 말이지. 아니지, 알 순 있지 당연히. 미국 여행 가고 뭐 두바이 가고 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오셔. 필리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누나 지금 외모 안 변했다라는 거를 약간 어? 그런가? 아. 내가 그때에 비해서 변한 게 없어라는 거를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아, 눈치 봤어. 아, 진짜 근데 누나 안 늘고. 똑같아. 진짜 이 정도면 결혼할 사람 아니면 같이 못 올 것 같아. 저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이쁘다. 와, 이거 완전 이쁘다. 그거 물 뿌려주는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더우니까. 가봐. 우와. 다 있어. 우와. 이걸로 골라서 요리했구나. 엄청 크다. 아, 다 있어. 누나의 추천으로 먹을게요. 저는 그냥 누나가 시키는 걸로 먹을게요. 그러니까 누나 그냥 여러 가지.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을까? 아, I think enough not enough. Sizzling and salty cow. 아무 가이 맛있어. 나 fish. 우로 들러와. 이 sizzling. Chicken breast. 타이트. 여기 근데 지금 이 음식들이 전통 음식은 아니죠? 뭐 미국식, 스페인식, 뭐 중식 이런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퓨전.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오, 왔다 왔다.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오, 치킨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가 현지인의 입맛을 파악해야 돼. 향이 하고. 누나. 누나 여기 샀어? 음식이. 뭐야?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음식 시킨 거 처음인 거 같아. 아, 난 항상 그래. 난 우리 여기 오면? 응, 그리고 친구들이 다 대식가여서. 이제 진짜 다 나온 거겠지? 한두 개 하나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야, 장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갈아치워 다니면 안 돼? 이 정도면 우리 음식 팔아도 되겠는데? 그치, 잘,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어, 완전 어울리지. 내 생각엔 김치가 제일 잘 나갈 것 같고. 딱 먹으면서 생각했어. 여기 김치 하나 있으면은. 필리핀 사람들 요즘 그래서 김치 많이 팔더라고. 아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뭔가 K푸드 팔아도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한번 상황 보고. 좋아. 어, 좀, 아, 요, 여기서 팔아도 되겠다 싶을 때 팔자. 아, 한국 온 것 같은데? 아, 이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팔지? 막상, 내가 부산 팀 거 좀 들었거든요. 막 전단지를 만들었대. 아, 전단지 뿌리고. 진짜? 내가 마케팅. 그거 말고는 또 원 플러스 원? 아, 빨리 치겠다. 빨리. 너무 양아치 같잖아. 장사를 너무 빨리 끝내겠다. 신보가 너무 보이잖아. 아니. 2 플러스 원으로 가자. 2 플러스 원.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필리핀 돌아다녀보면서 약간 불안한 물건 있잖아. 이거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 싶은 걸 촛불로 오는 때려. 아, 그래. 아. 아니면 사은품으로 같이 뭐 두 개 사면 이 사은품 옆에 이렇게 근데 회사가 다르다라 근데 아 회사가 다르네 회사가 다르네 근데 그 20개 브랜드에 물건들이 총 몇 개일까? 몇천 개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몇천 개면 노동청 가야 돼 몇천 개면 노동청 가야 돼 내가 듣기로는 한 프로덕트당 맥스 20개 정도로 알고 있긴 해요 아 그러면 한 400개 이하겠네요 형 그럼 원풀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커피 좀 마실까? 움직이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한국분이시네요 네. 아, 한국분이시구나 네네 외국에서 한국분을 뵈니까 너무 저희도 너무 반가워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하신 지는? 저기 온 지 한 15년 정도 엄청 성공하셨네요 진짜 큰 매장인데 여기 사람이 어느 정도 방문하나요? 많이 오죠.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 K-POP이나 이런 게 유명해서. 혹시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네.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와우. 아니 그걸 알아야 우리가 조언을 어떻게 구할지. 아, 오케이. 한 정도. 한 달이요? 와, 진짜 잘 되는구나. 거의 사무실. 죽고 싶어요? 홍보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 일단 한국인 브랜드라는 걸 많이 지금 강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한국 제품이다라는 걸 좀 많이 그걸 해야 되네요 혹시 한국에서는 2 플러스 1 해가지고 행사 상품처럼 팔잖아요 네네 그 전략이 약간 필리핀에서도 어떨까요? 저희도 네 간혹 가다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요? 생일 뭐 이신 분이 오시면 네, 케이크로 서비스로 하나씩 케이크, 생일 케이크 생일 이벤트 괜찮아 좋다 생일 이벤트 괜찮네 생일 이벤트 10개 줘 그냥 10개 줘 10개 생일 괜찮다 기념일인 분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전단지 말고 그냥 거기 붙여놓을 거 한번 만들어놔 볼까? 아, 원 플러스 원 막 이런 거? 아,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 오, 진우 뭔가 예술적 그림 그리는 거 같아 아론이 이거야? 여기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종현은 이거 맞지 그냥? 이오엔 이오엔? 바꿔 카풀에 저 형쌤이 그렇게 사람한테걸요? 그나마 너가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요? 근데 지금 남의 애기뿌리가 여기서 우리 팬들은 항상 우리 보여주려고 플래카드 만들고 막 하잖아 근데 우리는 실력이 있다미네 아. 팬들하고는 다르게 예. 이거 너무 구식 아니야? 핸드폰을 켜고 바이럴을 시작하자 누나 보따리를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우리가 찍을게 산다라가 필리핀에 가방을 들고 왜? 이런 바이럴을 치는 거야 좋았어 잘 나왔어 다 했어? 나는 그냥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난 별거 없는데 요거 Buy 2, get 1 free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다 요 정도? 나는 이제 아이돌 트럭 트럭에다가 이제 이게 지금 트럭이야 근데 지금 부재가 있어 부재가 뭐냐 필리핀을 싣고 필리핀을 싣고 괜찮아 필리핀을 싣고 괜찮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The best K products all 80% off 다 80% 할인되고 그리고 저희 다섯 명 트럭 타고 장사하는 모습 우리 A플러스 작품 이거 A플러스예요? 이게 A플이야 이거 A플이야 한 명씩 네, 그린 네. 거잖아 우리를 맞아요 산다라 누나, 딘딘 형, 진우 형, 아론 이거 저 캐릭터여가지고 플러스 저게 우리 최고 작품이라니 좀 민망스러운데요? 여기 다른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필리핀어로 썼어요 어서 와서 한국 제품 사세요
이렇게 그냥 썼고 안녕하세요 한글로 썼고. 오늘 장사하는 스팟을 좀 조금 양아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뭘 사러 가는 심리가 있는 곳 있잖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 쇼핑몰 앞에서 좋다 좋다 화장품 사러 들어가다 우리 거 보고 살 수도 있잖아 사실. 그치 좀 많이 양아치긴 한데 우리가 80% 싸니까 어쨌든 생각해보면 필리핀 시민들에게 더 싸게 그치 맞아 맞지. 서로 좋은 거지 서로 좋은 건데 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건 맞지. 근데 오늘 하루만 좀 오늘 해보자는 거지. 잡혀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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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혀가나 일단은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 비가 오네? 촬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Hello everyone. We are going to start the filming of Idol Truck. You guys are interested in Korean items. We have Korean beauty products and Korean and 나간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다. 아니야. 아, 진짜 너무 힘들다.